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올해 어린이날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답답했을 우리 아이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특히 올해는 100번째 어린이날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가 9년 만에 어린이날 홈 경기를 치릅니다. 전북현대는 이날 FC 서울을 전주성으로 불러들여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석과 N석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 팬 3,000명에게 줄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1996년 공개된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특별 상영합니다. 4K 고화질로 재탄생한 둘리는 5일 전주돔에서 오후 1시에 상영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린 시절 둘리를 보며 자란 부모 세대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도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이번 행사는 박물관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놀이와 공연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강당에서는 어린이 애니메이션도 상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전주시는 5일부터 3일간을 어린이 놀이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노송광장에서 테마별 놀이터 운영과 어린이날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만주군도 이날 군청 앞 어울림 카페 잔디광장에서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먹거리 부스와 체험마당 등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은 어린이날 당일 무료로 개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